6월 19일 11시 49분 제 영상이기 오랜만에 찍는 영상입니다. 오늘은 일단 되게 근래 다양한 컨텐츠 같은 거 찍고 막 안무 영상 그런 것도 찍고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전체적으로 요즘은 일본 활동이랑 정규 같이 준비하고 있다. 정규 준비하면서 되게 요즘 노래들 받고 연습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노래들이 너무 좋아서 요즘 되게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요즘 제 노래들이 한두 곡씩 나오고 있는데 뭐라 해야 되지? 엄청 전체적으로 저번보다 훨씬 더 밝고 뭔가 에너제틱한 느낌이어서 훨씬 하기에도 더 즐거울 것 같다. 그렇게 요즘 정규 활동 이제 준비를 하면서 보내고 있는데 진짜 많이 열심히 하면은 진짜 좋은 퀄리티의 앨범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되게 기대를 하고 있다. 뭐 아직 정확한 앨범 내용이나 그런 것들은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그냥 엄청 기대가 되는 앨범인 것 같다. 그래서 요즘 되게 정규 열심히 하고 있고 근래 이제 물 위에서 이제 첨벙이면서 하는 무대가 가장 인상 깊었는데 일단 처음으로 뭔가 물 위에서 무대를 하는 게 되게 아이돌에게 흔하다 하면 흔한? 되게 멋있는 무대를 꾸미고 싶으면 하는 무대 많이 하시는데 근데 우리 팀은 처음이었어가지고 되게 긴장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되긴 했는데 그래도 나름 뭔가 한여름에 워터파크 같은 거 갈 시간이 없는 우리에게 좀 재밌는 경험이 되기도 한 것 같다. 되게 시원하고 뭔가 춤추면서 막 구두 속에 물이 들어간다는 게 되게 흔치 않은 경험이어서 되게 색다르고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다. 다양한 좀 요즘 일본 활동하고 있는데 일본에 직접 못 가고 있는 게 가장 큰 아쉬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이 상황이 빨리 끝나면 전 세계에 있는 엔지니어 여러분들 직접 만나면서 공연 같은 것도 하고 다양한 토크쇼 같은 것도 직접 나가면서 방송 같은 것도 들려보고 싶은 그런 느낌인 것 같다. 그래서 다음에 그랬으면 좋겠고 오늘은 여기서 영상이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